지난 1월 3일 선문대학교 본관국제회의실에서 2022년 시무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황성조 총장, 교무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개최하였고, 일반 교직원들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신년하례를 시작으로 황성조 총장의 신년사, 기념떡 커팅,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백천의 명예 건화 기념 아래 청지기업 성문합당을 성취해야 하는 성문인의 숙명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와 인종, 종교벽을 넘어 평화를 성취해낼 세계 시민입니다. 이런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성문대학교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였고, 다가올 선문 100년을 향한 세 가지의 미래 비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학교 발전을 기원하였습니다. 이번 시무식에서는 보직 임명자를 소개하며 2022년 주요 보직 발령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 주요 보직 인사 발령은 시무식이 진행된 1월 3일과 1월 30일 2회를 거쳐 김대혁 교무행정부 총장, 최창하 대외협력부 총장을 비롯해 27명의 주요 보직 인사들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상 SUBS 이채연이었습니다.